예, 반갑습니다. 불에 오심에 환영하십니다. 불에 하면은 지리산과 섬진강. 불자 TV. 지리산과 섬진강. 예. 그래서 여기는 지리산 하음사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하음사 일주문을 보세요. 일주문에 보면은, 예, 지리산 하음사가 이렇게 행이 아니고 정으로 이렇게 됐죠. 이거 보면은, 어떤 분은 보면은, 예, 내가 하음사 왔는데, 니하사가 어딨다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글씨는, 선조 여덟 번째 왕자, 의창군. 예, 의창군이 이렇게 편에게 글씨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면 간지가 있죠. 학년, 숙년, 구년, 세사, 병자, 의창군, 강서. 이렇게 써있죠. 예, 이런 글씨 옆에 간지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왜 여기에 왕자의 글씨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고려 때까지는 국교가 불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 오면서 유교를 상상했죠. 그럼 만약에 이거 있을 경우 왕자의 글씨나 왕의 글씨가 있을 때 만약에 스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숙녀 억불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글씨가 있다. 뭐 그리고 한 400년 후로 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께서들은 지금 차일견 경무관 추모비 앞에 아 있습니다. 왜 여기가 차일견 경무관 추모비냐? 여기 이를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6.25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25때 보면은 지리산에가 빨치산이 있었다고, 그렇게 빨치산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빨치산 하면은 우리가 여순 사건이나 4.3 사건. 예. 그래서 어떤 보면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거기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거기는 우리가 4.3이 굉장히 일어났을 때 여순 14연대를 구연대, 제주도 구연대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령 아닌 학령을 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부대들이, 군인들이 춘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에 온 것이 빨치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차일견 경무관은 왜 여기가 추모비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빨치산 두목 하면은 남로단 두목 이현상 두목이 이 부대에서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일견 경무관이 하동에 가면은 송흥림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당을 시켜가지고 덕종설이 함께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는 무궁훈장을 받고 이분은 막 대응방으로 다니기도 하고 차일견 경무관은 하음사를 살려놓는 6.25 때. 그래서 그 지리산의 곳곳에 암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들 빨치산들이 숨어 있었어요. 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음사로 불을 지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대로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은 한나절이면은 족하지 불타버리지 않느냐. 다시 지르려면 수십 년도 걸리겠다 싶어서 여기를 하음사 문자 몇 장을 뜯고 하음사를 살려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추모비가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 여기가 경찰 순례지로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